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수산물의 일본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참치, 갈치, 전복 같은 수산물들이 쌓이고 있는 건데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냉동창고. 통째로 얼린 참치부터 부위별로 손질된 참치까지 팔려나가지 못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세계 최대 참치 소비국인 일본이 지난해 수출 규제 이후로 한국산 수입을 줄인 데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이유로 좁아진 수출길마저 막아버린 겁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참치 같은 경우는 냉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봤기 때문에 한동안 상품은 안 나간다고 하면은 전량 폐기를 합니다. 일본이 문제 삼는 건 컨테이너를 쓸 형편이 안 되는 중소업자들의 냉동탑차 수출 방식입니다. 수산물을 실은 냉동탑차를 그대로 배에 싣는 방식으로 운송해왔는데 부산항과 시모노세키항을 오가는 일본 선사가 차량 선적을 당분간 금지시킨 겁니다. 냉동탑차 운전기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른 루트인 후쿠오카와 오사카항 쪽도 언제 막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그쪽 자기 선사 보호를 위해서 그쪽 선사에서 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라도 늘리기 위해 반값 행사까지 하고 있지만 외식 자체가 급격히 줄면서 대책이 없습니다. 직원들도 지금 뭐 낮에는 반은 쉬고 반은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 뭐 인건비랑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출길이 막힌 건 전복과 갈치 등 다른 어종들도 마찬가지여서 어민들과 유통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